하지만 정말 다부진 체격. 보통 남자들이 상대 못합니다. 그만큼 근육량이 대단하다는 얘기겠죠? 아, 그렇죠. 우리 조준현 캐스터 한 번 해도 못 이깁니다. 열 번 해도 한 번 못 이깁니다. 저는 엄두도 안 나는데요. 엄두도 안 납니까? 네. 네, 조하연 선수 대 박선 선수의 준결승 첫 번째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거제 시청에 우리 뭐 권인호 시장님도 정말 실험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서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또 두 번째 구례군청 거제 시청 또 실험팀으로서는 콜핑 마주 또 호빌스 이렇게 네 팀이 있지만 금년 연말에 또 두 팀이 새로 또 창단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우리 여자 실업팀은 사실 여섯 개 팀이 운영해야 하더라도 선수가 수급이 부족해서 첫 번째 시작합니다. 자, 아, 빗발을 치면서 넘어졌습니다. 자, 조하연 선수가 뿌려치기로 예. 이 박선 선수 중심이 좋은 박선 선수를 사실 이 뿌려치기는 중심이 상대가 무너졌을 때 이용하는 기술인데 뭐 윤경호 감독하고 그동안 호흡을 잘 맞춰서 많은 훈련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박선 선수가 삿발을 놓쳤었는데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조하연 선수가 밀어붙였습니다. 다시 보시죠. 뭐, 자, 여기서 자 상대 중심이 왼쪽으로 기울이니까 오른쪽으로 그대로 모션 썼다가 상대를 밀어치기로 한판을 제압하는 조하연 선수. 네. 자, 이제 박선 선수의 중심이 가장 제가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중심 좋은 선수가 무너지는 건 역시 실험은 좌우 공격 동쪽을 공격하는 척 하다가 서쪽으로 무너뜨리는 네, 정말 멋진 기술로 상대의 첫째 판을 장식하는 조하연 선수. 그렇습니다. 뭐 성동격서의 한 판이 나왔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수가 오가는 싸움이 바로 씨름인데요. 조하연 선수가 첫 번째 판을 가져가면서 이제 결승 진출이 코앞인데요. 박선 선수는 하지만 미소를 보이면서 어떤 여유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자, 박선 선수는 사실 그동안 구례군청에서 활동하다가 부상을 했는데 여하튼 모든 스포츠 선수들의 운동 선수들의 최고의 적이 부상이거든요. 예. 지금도 뭐 너무 지금 박선 선수도 승부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 회복돼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더 다시 이제 부상을 당한다면은 이제 뭐 선수 생활을 접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거의 뭐 은퇴를 해야 돼 하려다가 복귀를 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할 수 없는 용기도 잃을 겁니다. 부상을 당하지 않고 차근차근 한다면은 꽃과 마를 다시 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재판. 삿발을 다른 방향으로 잡아보려 했던 박선. 뒤쪽 삿발을 잡은 조하현. 자, 지금 조하연 선수 자세는 좋아요. 네? 당기 붙이면서 밧다리나 잡채기나 뿌려치기 다 가능하거든요. 아, 지금 목을 감은 상태인데요. 20초 경과. 20초가 지나가도록 승부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조하연 선수는 유도를 했기 때문에 옛날에 유도를 했기 때문에 전직이 좀 더 직립된 상태. 그 반대 선수는 박선 선수 레슬링이 됐기 때문에 허리를 더 굽힌 상태. 예. 자, 이렇게 된다면 박선 선수가 부상에만 지금 문제가 없었다면은 들배지기는 이 상태에서 상대 가슴을 파고드는 뒤집기가 또 가능한데 이제 15초가 남았습니다. 좌우로 흔들기 그대로 넘어가는군요. 아직까지 박선 선수의 체력이 맞춰주지 못하네요. 예, 조하현 선수가 2-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국화급 결승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박선 선수가 든든한 받쳐주는 다리가 지금 체력이 되어야 되는데.